안개로 휩싸인 공간에 한 줄기 빛만이 어둠을 밝힙니다. 현대무용가 유한나의 춤사위가 시작되는데요. 연기를 모티브로 한 미술 작품을 현대무용으로 풀어낸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 이곳에는 조소를 전공한 정한용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연기를 소재로 자유로운 추상의 흐름을 표현한 건데요. 연기의 이미지를 첩첩이 쌓아서 완성한 기법이 돋보입니다. 눈에는 보이지만 잡히지 않는 어떤 형태를 지금 이제 형상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미지가 연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가지고 자연의 이미지, 인물, 화폐, 종교 이제 크게는 네 가지 타이틀로 해서 지금 제작을 해왔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전시 테마가 네 가지 중에 인물 작업에 해당이 되는 작품인데요. 이 인물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이 노인상은 제가 좋아하는 할머니의 얼굴을 이미지화 시켜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멀리서 촬영해서 보신 걸로 봐서는 약간 회화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알겠지만 향이라든가 종이, 나무, 천을 태워서 이제 피어나는 연기 이미지를 중첩시켜서 마녀장의 연기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촬영해서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연기 이미지를 하나를 붙인 거고요. 이렇게 생긴 연기 이미지를 하나를 붙이고 이렇게 생긴 연기 이미지를 붙이고 해서 계속 겹쳐서 하나의 안경의 형태의 이미지가 나오도록 이제 의도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뭐 이쪽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귀, 머리카락 같은 게 원래 까만 이런 것들이니까 연기를 계속 중첩을 시킬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색감으로 이제 연기를 많이 촬영해서 겹쳐서 이렇게 표현이 구현되었던 거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작품 제목이 신선이 사는 집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산새, 안개 낀 산새에 대한 이미지를 약간 추상화시켜서 이제 산처녀장의 연기를 겹쳐서 제작을 한 건데 보통 연기라 함은 이제 검은 바탕에 흰 연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산새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장씩 색을 올리면서 중첩된 이제 연기를 제작을 한 거라서 제작 기간이 이제 좀 다른 작품에 비해서 좀 많이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연기로 만든 산새, 안개 낀 산새를 표현을 해서 만약에 신선이라는 것이 존재를 만약에 한다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산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 안개 속에서 있는 그런 태산 같은 곳에 신선이 사는 집이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